2월 28일이면 특검 수사의 본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조사 기간이 연장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반드시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범법자들의 공범으로서 조사를 갖다가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삼성의 위기는 이재용의 구속 때문이 아니라 삼성의 혁신을 지체시키는 3대 세습 골몰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용의 구속을 통해서 삼성이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삼성의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탄핵하고 특검을 연장하라.